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think that 하죠.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오늘 확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중국 어렵다 하셨죠? 그거 도청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 맞는 것은 완전 행운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그 게스트로 고양이 학생을 모셨어요. 자, 안녕 고양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나 따라합니다. 우어. 너는? 니. 그와 그녀는? 타. 귀엽다. 자, 따라합니다. 可爱. 멋지다. 帅. 아름답다. 漂亮. 비 플러스 대상자 했으면 대상자 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보다 그랬으면 比我. 너보다 그랬으면 비니가 되겠죠. 저는 고양이를 가장 좋아하지만은 맨날 고양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랑우탄 따라합니다. 고양이 학생. 싱싱. 싱싱. 네, 좋아요. 돌고래 따라합니다. 하이툰. 하이툰. 예. 아유, 고양이 학생이 중국어 지금 초보 단계인데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준. 그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첨가하였습니다. 자, 최준 따라합니다. 수이준. 수이준. 예, 여기 조금 그랬죠. 자, 사성은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이준. 수이준. 예. 자, 여러분 총명하다. 거의 발음 비슷해요. 총명하다. 따라합니다. 총밍. 총밍.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오늘 하이라이트 되겠죠? 뭐뭐 생각하기에. 자, 생각하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쥐에더. 쥐에더. 이거 문장 맨 앞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워 쥐에더. 워 쥐에더.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는 니 쥐에더. 니 쥐에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합니다. 워 쥐에더. 워 쥐에더. 너가 생각하기에 니 쥐에더. 니 쥐에더. 네, 이게 무조건 문장 앞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3단계 확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1단계는 지난번과 유사하죠. 주어 플러스 형용사. 근데 2단계는 뭐냐면요, 주어 플러스 형용사 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주어는 누구보다 어떠하다. 그래서 뭐뭐보다라는 표현만 첨가되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말 순서와 똑같이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하이툰 총밍. 돌고래는 똘똘하다. 자, 어떻게 할까요? 돌고래가 뭐였죠? 하이툰이 되겠죠? 총명하다? 총밍. 그대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학생 같이 해볼까요? 하이툰 총밍. 하이툰 총밍. 여기서요 여러분들, 하이툰이 이게 삼성 이성인데 굉장히 초보자로서 하기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지금 고양이 학생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2단계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만 앞에 나오면 되겠죠. 이것도 그대로 배열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일까요? 우와 쥐더가 되겠죠. 돌고래는 똘똘하다. 하이툰 총밍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이어 볼까요? 我觉得海豚聪明我觉得海豚聪明. 예, 좀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삼성 이상이 조금 무너졌죠. 그거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我觉得海豚聪明我觉得海豚聪明. 예, 아까보다 좋았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마지막 3단계가 있죠? 자, 3단계는 기니까 제가 직접 발음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돌고래는 너보다 똘똘하다. 이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너보다가 뭐 있었죠? 비니가 되겠죠, 비니. 요것을요, 이 한국어하고 적합한 위치에다가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我觉得 돌고래는 하이툰 너보다 비니 똘똘하다 총밍.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我觉得 하이툰 비니 총밍.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속도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我觉得 하이툰 비니 총밍.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 댓글 단 거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최준 선생님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제가 일단은 들으니까 기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이고 이제 제 입장을 밝힐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준 선생님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 帅. 자, 그럼 먼저 1단계 최준은 잘생겼다. 자, 고양이 학생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최준은 잘생겼다 따라합니다. 최준 帅. 최준 帅.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2단계 내가 생각하기에 최준은 잘생겼다. 자, 고양이 학생 같이 해보겠습니다. 我觉得 최준 帅. 我觉得 최준 帅. 잘했어요. 자, 3단계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내가 생각할 때 최준은 나보다 잘생겼다. 자, 이것을 한번 그대로 배워야겠습니다. 我觉得 최준 比我帅. 두 번만 잘 따라 읽겠습니다. 我觉得 최준 比我 帅. 마지막 한번. 我觉得 최준 比我 帅. 자,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총 복습도 해야겠죠, 그죠?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오랑우탄은 총명하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가 나와야겠죠? 我觉得 오랑우탄 싱싱. 그 다음에 총명하다 총밍. 자, 그럼 절대랍니다. 我觉得 싱싱 총밍. 한 번만 더. 我觉得 싱싱 총밍. 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함께 참석해준 고양이 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귀여워.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